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네, 저 기업은행 네. 예, 8,820원에 20% 보유하고 있거든요. 8,820원에 20% 맞나요? 네네네. 요즘 은행주들이 힘이 좀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기업은행을 그때 예, 네. 보유한 지금 매수한 지가 한 거의 한 달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요. 그대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별로 움직이질 않아서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은행주가 네.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은행주? 그렇게 저 방송 보고 이거 저기 매수한 건데 네.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은행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가 인상될 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뭔가 대출 이자를 받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됐을 때 은행이 조금 반사 이익을 받잖아요.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은행 자체가 올라가는 게 지금은 힘든 거예요, 사실.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사실 은행주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가 낮아진 이 상황에서 은행이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죠. 난 혹시 이게 그 요즘에 그 사모펀드 혹시 그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런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간 중간에 어떤 기업이든 악재의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로 뭔가 재료를 포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시죠. 네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더 하나 질문을 드리면 조금 단기적인 투자를 하세요? 중기적인 투자를 하세요? 저는 그냥 아주 길게 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주 길게 보시지 않았다면 은행주랑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 은행주,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은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가는 종목군들이지 막 단기간에 급등하게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향에 맞춰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이게 매수가 올까요? 일단은 천천히 그러니까 뭐 비중 자체가 너무 많지도 않으시고 너무 좀 적으신 것도 아니에요. 적정 비중인데 한 뭐 6개월이든 그 정도 끌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면 한 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포트에서 얘는 그냥 중기적으로 하나 묻어두고 끌고 가겠어라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변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움직임이 더디다는 게 꼭 안 좋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등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포트에는 하나 넣어두고 좀 끌어가시면 괜찮죠. 어쨌든 저도 은행주라 이렇게 뭐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샀는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 내려가고 종목을 사실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천천히 지금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한번 끌어가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